지금 이 자리에는 제1회 혼불문학상의 심사위원장이신 소설가 박번신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혼불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심사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네, 혼불문학상은 최명희 선생을 기리는 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최명희 선생이 가지고 있던 문학적 강점, 정통 서사 문법, 또는 우리 삶의 이면을 꼼꼼한 바느질로 완성해내는 완성도 높은 작품, 그리고 어떤 전통 문화를 사라져가는 것들을 오늘의 문화로 복원해내는 그 아름다운 복원력, 이런 최명희 문학의 강점들을 어떻게 하면 후학들이 또 후배들이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우선 봤습니다. 네. 네. 제1회 혼불문학대상. 전주문화방송이 제정한 혼불문학상 제1회 수상작으로 최문희 작가의 난설헌을 선정합니다. 작가는 어묵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허난설헌의 삶과 문학을 씨줄 날줄로 엮어 빼어나게 집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에 5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1년 10월 10일 전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선동규.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문희 작가님 축하합니다. 네, 영예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전주 MBC 선동규 사장이 최문희 씨에게 상장과 함께 책으로 출간된 난설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수상작의 최초 제목인 붉은 빗방울은 작가와의 협의 아래 난설헌으로 변경해 다산북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제 생애에 등마루에 오른 듯한 기분입니다. 많이 기쁩니다. 제가 최명희 작가의 혼불을 처음 만난 것은 1980년 초 동아일보사에서 공모한 장편소설에 당선된 혼불이 일간지에 연재되면서부터 매일을 석간을 기다리면서 감지르나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최명희 작가는 소설 쓰기를 손가락으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갈아서, 온 마음 사무치게 갈아서 손끝에 모아 생애를 기리며 한 글자 한 글자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대가 바뀌어도 마모되지 않는 모국어 한마디로 고이기를 작가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한 작가의 뜨거운 소망이, 열망이 작품 혼불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저는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학평론가는 아닙니다. 다만 혼불을 읽고 그 뜨거운 격정, 뜨거운 감동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짝이면서 최명희 작가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네, 소감 잘 작가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상 소감 잘 들었고요. 네. 77세세요. 네, 어쩜 이렇게 문학하시는 네. 문학 소녀라는 말이 맞나 봐요. 유지하시는 모양이죠. 네. 예, 혼불 꺼지지 않는 불꽃 제1회 혼불 문학상 시상식과 음악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전주 MBC가 주최한 혼불문학상은요, 소설 혼불의 시대정신과 고 최명희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이 지닌 문화자산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길 바라겠습니다.